정말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코멘트를 달아주시는데 처음에는 되게 부끄러웠는데 나중에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. 아, 그 내가 이거를 넘어야 되겠구나. 넘어서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겠구나. 그냥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자.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하고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생각을 했었고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하나 꼼꼼히 제안서 좀 수정을 많이 했어요. 그 전에 제안서는 내가 할수 있는 거, 내가 잘하는 거 위주로 제안서를 작성을 했다면 챌린지 이후에는 수강생들이 원하는 거, 수강생들이 듣고 싶은 강의 그런 걸로 커리큘럼도 변경을 했고요. 나머지 내용들도 내 위주가 아닌 수강생 위주의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.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건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.